조세 조약이란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동종의 조세를 중복해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의 첫 조세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떻게 체결됐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과 왕성한 교역통상을 전개한 고려와 달리 조선은 건국 초부터 쇄국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해안지방에는 구미 자본주의 나라들의 상성과 무장 함대들이 빈번하게 출몰했고 고종 3년인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도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 평양감사 박규수는 퇴각을 요구했고 퇴각을 무시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1871년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정책과 조선민중의 저항으로 신미양요를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하비를 세우며 쇄국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세를 넘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던 1875년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해 조선군과 전투를 벌인 우니오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우니오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압박해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병자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병자수호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서둘렀는데요. 미국의 수교를 거절하던 조선은 청의 권유로 1882년 5월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기 6년 전에 병자수호 조약을 체결했지만 병자수호 조약이 아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최초의 조세조약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자수호 조약이 부산, 원산, 인천 등 항구를 개항하도록 규정, 우리나라만의 의무를 강요한 불평등 조약인 반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수입에 대해 10%와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조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 역시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율만 포함된 단순한 형태의 조세조약이었으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병자수호조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미국의 치유의 법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할 때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준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같은 조건을 허용해준다는 최혜국 조항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과 차례대로 통상조약을 맺었는데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본보기가 되어 안타깝게도 불평등한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한국이 청의 속국이 아닌 당당한 주권 독립국가로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세조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뜻깊은 역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